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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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제 산티아까지 걸어가 보겠다고 했는데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전에 420번 버스를 타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걸어가 보는 건 처음으로 처음이니까 한번 걸어다니면서 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저번 화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나리랑 진달래 아파트가 있던 곳이었고 지금은 전부 재건축이 완료돼서 다양한 고급 아파트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도로들도 굉장히 잘 조성을 해놨고요. 네, 제가 또 저번에 얘기했던 역삼중학교도 여전히 그대로 잘 있습니다. 뭐 저는 역삼중학교 출신은 아니고요. 네, 출근 시간대가 끝나서인지 조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월요일이라서 약간 어수선한 느낌은 있네요. 전반적으로. 네, 저 뒤에는 도곡렉스를 아파트도 보이고요. 이제 렉슬이 먼저 생기고 이제 개나리 진달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이 진달래 아파트 오른쪽에 보시는 레미안 도곡 카운티라든지 네,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진달래 아파트였거든요 원래. 근데 그 진달래 아파트가 한 번에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재건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곡렉스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었죠. 부스커 한 번에 부수지 왜 나눠서 부수냐. 뭐 물론 그게 합의를 받겠지만요. 근데 뭐 공사 소음이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이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는 그런 어투였겠죠. 어릴 때여서 그때는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렉스를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아파트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니 순차적으로 허물어지고 재건축을 한다.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역삼중학교를 지나가고 있고 역삼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삼중학교는 좀 특이하게 이쪽에 후문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곳으로 등교를 하진 않고 하굣길이 되겠죠. 네, 느낌상 보통 빠른 학생들, 특히나 저같이 효율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이쪽 길을 생각보다 별로 안 뜰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후문을 이용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역삼중학교에서 이제 등교할 때는 정문으로 해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학교마다 재량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역삼중학교 후문은 닫혀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한티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좀 많이 허물어졌네요. 재건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빌라들이 있고 여기 이제 대로변 건물들에는 뭐 약간 차 공업사 뭐 그런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웰빙 가구도 사실상 가건물이기 때문에 좀 외관을 좀 그렇죠. 좀 번지르르한 건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요걸 보면 생각이 났는데 지금 체포동도 열심히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완공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한번 거기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뭐 그 경호원들한테 제지당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는 좀 새 건물들이 여럿 보입니다. 북시장 근처에서 그런지. 근데 이제 강남에 몇 없는 재래시장인 도곡시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함부로 건드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은 좀 특이하게 신축이 됐네요. 네, 앞에 보이는 역동 스낵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기사 식당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택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아침 식사를 못 하신 택시 기사님들께서 많이들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예, 맛집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추천하는 정도는 아니고 네, 한 번쯤 들러보셔서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인 거지 막 정말 여기 너무 맛있어요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롯데백화점까지 앞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도 사실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저 한티역에서 도곡역에서 한티역까지 넘어왔었죠. 네, 지금은 롯데백화점 정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문 치고는 별로 정문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정문입니다. 네, 이 롯데백화점 별관은 정말 틈만 나면 공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리뉴얼급으로 바로 엎었는데요. 어떤 관이 들어올지는 예측이 조금 힘든 상태네요. 가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근데 사실 별로 갈 일이 없어서. 아니, 이런 거를 영수증 처리해야지. 네, 이제는 도곡동을 지나서 대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동을 저는 지금 거쳐서 가고 있네요.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이거는 워낙 네, 낯설지가 않은 동네여서 그냥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뭐 나쁜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익숙하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재건축이 들어갔네요. 원래 육개장 집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피자헛이 있던 건물인데, 네, 지금 높은 건물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티어 쪽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분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맥도날드가 여전히 있고요. 사실 이 맥도날드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여기 없었고, 저기 이제 도곡시장 맞은편 쪽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1년 만에 저기서 다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여기 이 근처 한티어 맛집은 여기 이제 리틀하노인데, 처음에는 가격이 굉장히 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이제 세역스 하나에 4,900원. 네, 4,900원도 사실 뭐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만 이제 올랐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근처에서 4,900원으로 한 끼를 때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근처에 오셨을 때 5,000원 이내로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방금 저 리틀 하노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